Nice game to eat.자, 롤러 2부 시작합니다. 클레멘트 결승도 이제 좀 재미있게 잘 끝났죠? 네. 아, 많이 오라고 했더니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아, 피자 뚝 빠지는 줄 알았어. 야. 55판. 네. 64. 60판 아니야? 아, 순삭. 55판 순삭. 피자 되게 큰 건데. 15분 만에 순삭. 그게 한 판에 몇 조각? 8조각. 되게 큰 거예요. 그 조각이. 이마트 피자. 웬만한 남자 성인도 두 개 먹으면은 배부른 조각인데 뭐 많이 와주셨어요. 네.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많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경기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아, 롤드컵 수준 높았어요. 솔직히. 네. 수준 높았어요. 아, 보르나는 역시 잘하고 아테네는 뭔가 조직력으로. 아, 조나가 빠지니까 그냥 개인기를 이기는. 구멍이 없으면 잘해 이렇게. 게임이라는 게 구멍의 차이가 큰 것 같아. 아까 잠깐 그 클레미들 하이라이트 나오는데 잘하더라. 네. 수준이 높아요. 호흡 뭐 교전 때. 그러니까 딱 클레미들 결승에 올라온 친구들이 지금 당장에도 프로에 갈 수 있는 실력들. 네. 프로 상위급은 아니지만 이제 중하위 팀에서는 충분히 주전급으로 갈 능력이 되는. 거꾸로 말하면 얘네가 프로를 못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라는 걸, 와, 진짜 우리나라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는 앞으로도 진짜 강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클랜드 결승 IM1팀 선에서 다 처리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뭐 스크림이고 뭐 현지가 아니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해외 팀들 와서 스크림하는 거 봐도 여러분 평소에 무시하는 프로팀들이 싹 쓸고 있어요. 다 쓸어버려요. 네, 정리가 다 돼요 진짜로. 물론 뭐 스크림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한국이 정말 고수층이 많다라는 거죠. 연습량부터가 다르니까 프로팀 간에도 한국 연습량은 다들 뭐 혈이 두를 정도니까. 홀스님의 연습량이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들이 지니까. 네, 저한테 배워야 돼요. 해외 프로들이 지려요 그 마인드. 그 정도는 해줘야지. 골드가 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게. 하루 15시간. 그러니까 얘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해줘야죠. 그 TPA 뭐 이런 케이스가 연습을 많이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TPA나 뭐 C9 이런 데가 여가를 할애해서 연습을 더 하는 걸 되게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공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한국에서는 너무 연습 새벽 늦게까지 많이 해가지고 다음날 일과에 영향을 줘서 재우는 프로팀들도 있거든요. 강제로 연습 못하게. 이게 뭔가 되게 분위기가 다른 거죠. 아무튼 클랜 배틀 잘 끝나서 도와주신 분들, 선수들, 와주신 분들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잘 치러 다행이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판만 꿀 빨았고 또 이번에. 아, 코드네인가 메카. 아, 한 판. 도대체 언제 출전해? 아, 이제 좀 골드도 찍었으니 이제 뭐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팀내? 아, 이번에는 진짜 고령파 클랜원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한 판만을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꿀이야. 먹어. 그 클레논 말하는데 그 클레논도 본 지가 1년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다 동원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찍었으니까 이제는. 네, 이제 아니면 팀랭 남은 기간 동안 팀랭 골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시청자들이랑 뭐가 됐든 간에 비디오 게임 할 거고. 어쨌든 이제 고령파 클랜들을 좀 수집해서 이게 사실은 한 판만은 인해 전술로 충분히 오프라인 갈 수 있거든요. 실제 이번에 메카 코드네임 이런 데가 잘하기도 잘하지만 인해 전술도 엮여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인해 전술로 해서 이제 오프만 가면 이기면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만 원이면은 이제 정모비가 나오죠. 그렇죠. 네. 50만 원에 이제 회비 한 만 원씩만 거두면 사람 아무리 많아도 풍족하죠. 충분히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클랜 배틀 딱 들어가면 클랜 배틀 결승전 고령파 클랜의 정모로 딱 잡고 참여를 좀 독려한 다음에 무조건 가서 이기고 50만원에 회비 딱 걷어서 이러면 이제 인원이 엄청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직적으로 해서 그냥 정모를 뭔가 좀 삐까뻔쩍하게 예약도 딱 잡고 뭐 레크레이션 선생님 하나 불러가지고
놀고 그러고 간가? 네, 놀고 있네요. 아무튼 뭐 이게 한 판만은요 이기면은 플러스 포인트가 있고 저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클랜으로 많이 한 판만에 많이 하면 점수가 쌓여요. 이내 전술로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오프라인만 가면 25만원 획득해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5만원 획득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 얘기하니까 정보 얘기 보겸 얘기 나가지고 차별을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홀스는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왕 3세. 뭐 나 얼굴 보려면 돈 좀 써야지. 회비 모자라면 더지페이 선진국형으로. 아니 회비 모자란 거는 주로 내가 썼어요. 안 모자르게 걷죠. 그런 방법이. 아 그럼 많이 먹어요? 순대국집 이런 데서 먹으면? 그런데 그 조금 번개는 이제 번개는 내가 좀 더 내는데 이제 정모로 하면은 한 30명 50명 이렇게 모이면 아. 많이 걷어서 남기죠. 장사 좀 하죠.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마도 주고. 근데 이제 남은 적은 거의 없고 남기려면 이제 왜 남기고 가냐 2차를 가야지 하면서 술이 이렇게 돼 있는데 2차를 막 끌고 가더라고. 오히려 더 뜯어내지. 네. 네. 미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한번 이내 전술로 고령파 클랜 한번 다음 클랜 배틀 오프라인에서는 선언. 네. 우리 한번 꼭 정모를 빛과 번쩍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고령파 클랜에 있었던 분들은 대기하라. 아지르가! 아지르가 나왔어요. 공개하셨습니다. 뭐 아지르 임로레신도 본편이 뜨긴 뜨는데 예고편 있으니까 예고편을 잠깐 보고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로레신 아지르 편. 호식이지만 밤이 육식인 것처럼. 근데 완전히 이런 거라니까. 일대 임로레신 같은 진짜 극혐. 머리 돈 주고 한 거잖아. 오늘도 열심히 하겠어. 너의 황제가 돌아왔다. 그러면은 스리마의 황제가 돌아왔다. 아 근데 지금 손눈에신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이완된 사람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는 코스프레 신마의 분은 지금 없어. 와, 웬만하면 방어적인 게 좋아요. 손가락이 안 되니까. 근데 뭐 거기한테 들을 말은 아니지. 주로 지금 여성분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편집할까요? 여성분들 겁 많아요. 야, 쟤는 위아래도 없냐? 빨리 뛰어, 뛰어. 야, 와, 와, 와. 임로레신 아지르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유일. 유튜브 댓글에 유일 닮았다고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갱마미 합류를 해서 정말 못하더라고요. 본편 나오지 않았어요? 본편 나왔어요. 본편 나왔어요. 나왔어요. 전 약간 좀 아쉬워요. 좀 짧더라. 게임 내용을 좀 더 길게 보여줬으면 하는 약간 아쉬움이 좀 너무 편집해서 짧게 압축해서. 예. 예.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게임하는 거를 풀로 좀 다 보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화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 전체로 잘 안 보이죠. 전체 화면이 아니라 부분 부분만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럼 그냥 재미로 보시고 아지르가 그때랑은 조금 더 변해가지고 약하던데. 약해 아지르. 아지르가 저 미드 챔프는 아닌 것 같아. 탑 아니면 서폿. 서폿이 좋은 것 같아. 나도 탑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라인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서폿이 괜찮을 것 같아. 네, 저도 서폿. 들어온 거 밀어주고. 서폿도 물론 그 상대에 따라서 뭔가 돌진형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누구였지 저기서 임노레신에서 클템이었나? 강키였나? 뭐요? 포킹 조합에 막는 거? 강키가 강키가 이제 포킹 조합에 진짜 좋다. 섞여 있으면 포킹 조합의 카운터가 돌진 포킹 하면서 갉아먹어야 되는 조합을 짰을 때 이제 돌진하는 챔프들로 섞여 있으면 그걸 포킹을 깨는데 그때 아지르가 한번 딱 밀어내주면 네. 이 진짜 꿀이다. 그거에는 할만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건 그럴싸하다. 워낙 독특한 컨셉의 챔피언이고 멋있어요. 약간 취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라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AI 네. AI 그냥 커스텀으로 좀 해봤는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챔프들은 뭐냐면
고수들이 등장하면 이게 OP가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들 유행을 따라가게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스킬 콤보나 이런 거 킬과 재는 재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강력한 CC기가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 쉽지는 않나요? 아니, 쉽지는 않아요. 단기간에 평가를 쓰는데, 근데 포텐셜은 충분하다는 게 이미 뭐 임레신 촬영하고 이러면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두시고 파두시면은 아마 뭐 충분히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패시브 타워 설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거 괜찮던데. 그게 뭐냐면 그게 좋은 게 멋있어. 라인이 밀리고 있을 때 가서 그 타워 딱 박아놓고 가면 밀리는 라인은 어느 정도 좀 관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재밌는 챔피언이요. 해 보셨죠? 네. 어땠어요? 그냥 뭐 야스오다 제드만큼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네.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이런 이 정도는 아닌데. 변수가 많은 챔프. 당구나 예언 이 챔프 뜬다 안 뜬다. 저요? 제가 또 예언해야 되나요? 제가 네. 또 맞은 적이 많으니까. 일단 낮은 실드 로드컵 우승하고요. 네, 이거 우승이에요 진짜로. 뜰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P 아니면 그냥? 저는 OP는 아니라고 봅니다. OP는 아니다. 때리다 보면 내피 따라 있어. 네. OP는 아니다. 모래병사 사거리보다 내피 못 봐가지고 죽어. 그리고 때릴 때 원래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때릴 때 어그로가 원래 안 끌렸었거든. 미녀 모래병사로? 근데 끌리게 바뀌어가지고. 아 내피가 따라 있어. 대단한 OP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장점이. 거리를 순식간에 확 좁힐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런 변수가 있어요. 모래병사 세우고 붙이고 내 따라가고 이게 콤보로 팍팍팍 하면은 이게 싹 거리를 한꺼번에 확 좁히니까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뭐 액패가 되게 잘했다 OP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그 아지르 조나가 방송하다가 제가 잠깐 받아서 더 푸짐하게 개똥 싸고 그때 들어온 시청자 멘트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은 아프리카 BJ 방송 다 돌아다니면서 방제는 다 사기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다 개똥 싸고 다 회색하면 다 회색하면 아지르 패시브 회색하면이냐고 들어가는 방마다 아지르 회색하면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쉽지는 않은 챔피언인데 진짜 가능성 적응만 되면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챔프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는 이게 스킬 콤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면 꽤 될 것 같아요. 탑이나 서폿이나 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롤드컵 때문에 조금 묻혀가지고 네. 오히려 꿀 빨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회 나오거나 이렇게는 확대세가 돼버려서 밴을 다 잘린다는 것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롤드컵이고 아직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오히려 게임할 때는 여러분이 숙달되시면 꿀 빨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아지르가 있는 상황에서 솔랭 돌릴 때는 밴하는 게 답이에요. 신참다운 밴은. 네. 내가 이제 기다리다가 어제 잠깐 시간이 딱 한 시간 정도 애매해가지고 솔랭을 딱 돌렸는데 이 픽이 나 블루 진영이었는데 이 픽이 나 탑 아지르 간다 이러니까 3픽 앞자 아지르 칼픽 딱 하더니 서포 딱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 픽이 어?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나로 탑 블리츠 우리 한번 놀아보자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다 째줄게 어차피 솔랭에 미련도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싸워 쿨하게 다 째줬죠 와 홀스 솔랭에 미련 없어 홀피셜 이룰 거 다 이뤄서 이제는 내가 만약에 또 솔랭을 열심히 하려면 플레이를 목표로 해야 돼요 우르곳으로 플레이는 힘들거든요 우르곳으로 플레이 가면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실버를 목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에이 실버는 도저히 갈 수가 없지 안 할 거니까 근데 막상 그래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되게 많이 이쯤 지면 가겠지 하는 타이밍에도 안 웬만해서 안 내려가요 진짜 13연패에서 내려갔어요 저 네. 골드에서 실버니까 저도 진짜 막 몇 연패 했었는데 안 내려가고 이겨서 다시 올라가고 예 네, 그냥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내려가는 게 넌 솔랭 몇이냐 지금? 실버 근데 안 하지 휴면 개정 돼가지고 한 4단계 떨어져 실버 1에서 전 시즌 골드 나 브론즈 가려고 실버 테두리 너무 싫어
너무 안 이쁘게 만들어줬어 실버 테드. 차라리 브론즈가 나. 실버 테드를 이쁘게 만들어야 돼. 이유가 있어? 아 그래도 보상인데 좀 이뻐야지. 보상이 안 이쁘잖아요. 실버에서 성취감 느끼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내 시즌 2 때 실버 성취감을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테드리 받자마자 아 이건 아닌데 너무 좀 별로. 잘 없는 게 훨씬 더 이뻐요. 있으면 뭔가 없는 좀... 게 훨씬 더 이쁘진 않아. 아니 없는 게 이뻐요 진짜. 실버가 제일 많으니까. 나 노예 그 낙인 같다니까요. 노비 그 인두 지진 그거 실버 테두리. 너 실버 이렇게. 어. 야, 팀랭으로 바꿔 그럼. 팀랭으로 하면은 솔랭 할 때도 안 뜨잖아. 아 응. 그러네. 빨리 브론즈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그저께인가 랭겜 한번 해가지고 휴면 상태 멈췄어. 빨리 시즌 종료될 때까지 다시 솔랭 안 돌려서 브론즈 내려가야지. 여러분 하지만 이런 창수도 멸시할 수 있는 낙겜 직원이 있다라는 거. 골스틸님 별구선 11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골드를 골드가 별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래 판테온이나 뭐 이런 거 숙련도가 높은 챔프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우르곳을 해서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말해 보세요. 너무 쉽게 가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실버 내려가니까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길게 끌기 위해서 우르곳을 한 거예요. 근데 올라가네? 쓰레기 같은 우르곳으로도? 아, 트론들 할 걸 그랬나? 어떻게 올라가지는 걸? 네. 아 버스를 타든 뭐라든 니들도 타 그럼. 그 버스 얘기하는 거 진짜 되게 타. 졸렬한 거 같아. 아 타. 타든가 못 타서 못 가는 사람들이 버스 탄다 뭐라 그러는 건 난. 그날 우리가 법인카드에 현혹되지만 않았어. 맞네 단군 재웠네. 단군 고기 먹여서 재웠네. 내가 의주기를 깨웠어야 되는데. 아, 내가 단체 톡까지 했다고. 의주기 형 깨우라고 지금 올 수면 골드. 아니 저는 너무 고리가 없어. 한번 얘기했어. 창수가 홀스 형 골드 갈 것 같다고. 알았다고 잤어요. 나도 왜 그렇게 자기들한테 예언했잖아요. 홀스 골드 못 간다. 전 그냥 못 갈 줄 알았어. 그냥 못 갈 줄 알았어 진짜. 굳이 뭐 저격 그래. 형의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 아, 그러니까. 아 그냥 갔지. 또 그냥 갔지야. 그냥 갔어. 승급도 한 번에 뚫었잖아. 이거 인정해 줘야 돼요. 승급전 가서 한 번에 그냥 골드 간 거예요. 실력이요, 실력. 승급전 뭐 갔다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저격도 당하고 저격도 한 번밖에 안 당했어. 저격을 그렇게 많이 돌렸는데. 그러니까 롤킬 두스 어휴 무능력자들. 170명 저격을 했었거든. 나 한 번밖에 안 먹었어 저격을. 아칼렛 개 털리고. 홀스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칼렛 딱 한마디 하더라고. 이런 씨 부들부들. 아칼리 얼굴만 보면 죽어. 한두 번 죽으니까. 덕분에 아. 저격한 사람들끼리 침묵질 잘했대요. 내전하고. 내전 엄청 했어. 롤길 내전 걸렸습니다. 거기 끼네는 뭔지야. 아, 두 번째 경기에서 미끄러졌어야 된다고. 티모가 충신이었어. 아, 충신이 걸려가지고. 좋네. 간 거야. 골드는 골드야. 티어는 거짓말 안 해. 우르고 단 120판 정도. 해서 지금 한 승률 한 56% 요 골드를 갔죠. 훌륭하네. 응. 네. 우르곳으로 골드는 건 인정. 우르곳이 근데 진짜 CS를 뭐 많이 먹으면 이 정도 CS 격차가 얘가 3킬 했어. 근데 CS가 한 70개 차이나. 그럼 비스무리하거든요. 더 좋죠. 그걸로 가는 거에서 점화를 들고 킬을 하는 것보다 텔포를 들고 경험치 CS를 죽고 빨리 가서 또 먹고 이러면은 나중에 어쨌든 버스 폭파는 안 시켜. 템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승률이 제가 보통 그 우르곳을 CS 먹는 거라서 그러니까 원딜인데 CS 잘 먹어지는 거야. 우르곳으로 CS만 보거든. 그러니까 챔피언 안 보고 CS만. 이게 또 우르곳을 CS 먹기 좋은 게 뭐냐면 연운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킬을 계속 써야 돼. 그러니까 스킬로 CS를 먹으니까 뭐 CS 먹기 쉽죠. 그렇죠? 평타 스킬 하면서 먹으니까. 어느 정도 체력 됐을 때 평타 스킬 평 큐하면 CS를 잘 먹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웬만한 웨이브는 다 안 놓치고 막 혼자 먹는 거 다 먹고 탱 어느 정도 무조건 다 먹고 막 이러니까 버스 타기 좋아요. 그럼 이제 골드 복귀 기념 다이너마이트 듀오 한번. 아니요 홀스 형 이제 비버즈로 비디오 게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비디오 게임으로 이제 찾아뵈야죠. 그래서 단군의 새로운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형 모르는 약속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집으로 카스 글로벌 오펜시브 글로벌 온라인이 아니라 예. 카스 GO 오펜 집으로 막내와 단군과 막내의
카스 지브루를. 아 저게 밤 10시부터였어요? 네. 그렇지. 지브루니까. 3승까지 다이렉트로 이기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이게 한 게임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3시간? 그거밖에 안 걸려? LOL은 비슷해요. LOL은 비슷해요? 한 명이 그냥 무쌍할 수 있잖아요 카스 같은 거. 그러니까 카스는 적극 당하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 티어 이런 게 없나? 있는데 아예? 유저가 많지 않으니까 섞인다. 아 어떻게 본인의 샷바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될 거다 뭐 예측? 예측이 안 돼요. 예측 안 되고 그냥 뭐 카피디 하자마자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시키면 그냥 하는 거죠. 예. 본인 봤을 때 카피디 실력은 어느 정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카피디 하면은 금방 올라오긴 예, 할 거야. 잘하시는 거 같아요. 옆에서 워낙 많이 했어. 총알이 보이는 카피디인데. 어. 관종. 그래서 근데 이게 제대로 하려면은 나를 끼워야지 제대로인데 둘이 사겠다는 거는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네요. 둘이 빠겜하겠다라는 거. 빠겜하겠다는 거네요. 네. 여러분 매주에 빨간색 들어왔습니다. 매주. 네 매주. 매일 하는 게 어디야? 제가 끼면 진짜 안 돼요. 저는 예. 카스 FPS 자체를 많이 안 했고 카스는 당군이 하는 거 재밌어 보여서 처음 해봤거든요. 하는 거는. 카스는 어렵다 어렵다 해서 아예 만지지도 않다가 안 맞긴 안 맞더라고 카스. 멀미나요 뭐 화면 보고 있으면? 나도 FPS는 체질이 아니야. 근데 특히나 FPS는 실력 차이 좀 딱 나면 얼굴을 보면 죽어요. 보면 다행이죠. 얼굴을 보면 나는 쐈는데 나는 죽고 쟤는 멀쩡하고. 카스 팀킬도 되지 않아요? 팀킬 돼. 갑자기 딱 나타나면 우리 편 쏴 죽이고. 쇼크나 그러면. 나는 야겔이다. 아니 진짜 갑자기 딱 나타나면 그거 진짜 저격당하면 같은 편이 와서 같은 팀킬 편이 죽이겠네. 그렇게 안 할걸요? 다섯 명이 돌리겠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뭐 시청자들 모아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어. 그냥 우리 둘이 돌려. 듀오로 돌려야지. 모르겠어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듀오야 듀오. 상관없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아니 뭐 다섯 명이 하든 그냥 두 명이 하든 어차피 똑같아.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뭐 발버둥을 쳐고 빨리 집에 일찍 가야 돼. 발버둥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뭐 니네 각이나 내가 그냥 해보자 하고 그냥 해야 돼요. 이야 역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역시 원 포인트. 뭔 소리야? 그지 그 얘기 그만해. 몇 년 전이야. 그건 왜 있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긴 한데. 원 포인트 빠클인데. 단군 클랜 원 포인트 클랜 테스트 봐서 들어간 거 아니야. 빠클 테스트면 장난 아니지. 그럼 그런 거 하지 않나? FPS 클랜 테스트 벽에다가 막 이렇게 총 쏴보세요 하면은 그 탄을 모양 거 하는 탄착. 몇 대 몇 해가지고 혼자서 스나는 이게 하는 게 있어. 스나는 그 A 숏을 어떻게 잡나. 두 명을 지키고 있고 그걸 잡나 못 잡나나 달방에서 위에 있는 애를 쪼그린 애를 잡나 못 잡나 이런 걸 한번 봐요. 라이프는 3대 1. 3대 1을 이겨야 돼요? 이기던 뭐 설치를 해서 이기던. 그렇게 봤어요 저. 벽에다 이렇게 총 쏴보세요 이게 아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3대 1을 어떻게 해? 3대 1로 이기는 거지.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이기던가. 어차피 3대 1이지만 내가 공격한 사람이고 3명이 막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만나면 1대 1이에요. 걔네 3명이 안 그러면 구멍이 뚫리니까. 그렇지. 3명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 군데에서 퍼져 있고 나는 거기 뚫는 거지. 머리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한 명을 잡고 그대로 거기 갈 것이냐 아니면 얘가 오는 걸 뭐 잡을 것이냐 돌아서 얘를 그 생각하면 하는 거야. 어쨌든 어쨌든 빠클은 들어가기 힘들어. 그럼 원 포인트면 인정해 줘야지. 은근히 게임 엘리트예요. 그러게. 할 별거 다 해. 원 포인트에 또 아나 클랜에. 원 포인트는 부끄러워하고 아나 클랜은 되게 자랑스러워. 아나클랜은 침묵으로 들어갔잖아. 마스 버리고 갈아타놓고서. 침묵 오십나요? 여러분 침묵이 쉽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든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침묵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버스랑 똑같은 거예요. 침묵도 어려워요. 아 침묵도 맞아. 어려운데 실력으로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지. 아 예 맞아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원포는 실력으로 들어갔잖아. 아 거긴 실력이죠. 그러니까 거기 실력 맞습니까? 근데 왜 원포를 창피하고 아나를 부딪혀요? 실력으로 들어간. 아 실력으로 개 똥 빠지게 들어왔던 시 초딩이 클만 아니야? 아니 웨라클레 랜드솔 웨라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거기 클마예요. 침묵이네요? 원포? 내가 아니 나를 몰라. 웨라클랜의 랜드솔 웨라라는 분이 계세요. 대회도 나갔었고 웨라클랜의 클마인데 그분이 만드신 게 원포인트. 나도 몰랐어. 들어가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원포인트 클랜 만든 사람이 웨라클랜. 근데 재밌는 게 저도 내일 결혼식
가는 친구가 원티드예요. 10년 전에 그렇게 같이 게임하던 애들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하면서 뭐 만나고 이런다는 게 그중에서 아직까지도 사랑 구실 못하고 그 10년 전이랑 똑같이 게임만 처하는 놈도 있고 답답해 죽겠는 사람 못된 놈도 있고 바깥 파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되게 신기해요. 얘기하니? 문자 와봐. 나 뭐 쌈 3키 CD키 좀 구해주면 안 돼? PC방 막혔더라. 아, 좀 답답한 애들이 있긴 있어. 신기해요. 나중에는 다들 뭐 에어바 되고 막 이럴 거고. 야, 근데 카스, 나는 카스 글로벌 패시브 단골 방송 보면서 재밌어 보여가지고 나도 이제 사서 깔아서 단골이랑 몇 판 해보고 관전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카스가 보는 맛이 고수들 보는 맛은 좋더라고. 이제 관전이 되게 잘 돼 있더라 이번에는. 예전에 카스가 관전이 되게 안 좋았거든. 예전에도 그런 시스템은 있었죠. 네.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고 이런 건 있었고. 네. 좀 편해지긴 했어요, 관전. 그러니까. 해설자 목소리 들리고. 저 놀랬어요, 그럼. 아, 해설자? 도타 이런 것처럼? 네. 자동으로 막 카메라 자동으로 되고, 그 중계하던 목소리가 현장 음까지 다 들려요. 그게, 끌 수도 있고. 그게 게임 내에서 관전하기 기능이 있어서 하면 그게 떠요. 좋네. 게임 내에서 그게 무슨 영상으로. 이 아니라 좋네 엄청 와. 되게 잘 돼있어요. 도타2도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요? 안 봤어. 나도 몰라. 도타2가 도타2가 게임 내용을 제외하고 완벽합니다. 근데 게임은 이제 호불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거고 시스템이? 예. 그거 말고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이런 게 모든 게 완벽해요. 제가 봤을 때 뭐 가장 완전체에 가까운 게임인 것 같아요. 도타2. 스타2도 관전 엄청 잘 됐지. 네, 되게. 근데 스타2는 해도... 커뮤니티가 잘못됐잖아요. 스타2는 커뮤니티 기능이 이상하게 그렇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맞아. 일반 유저들이 접근하기 재미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LOL도 커뮤니티는 솔직히 쓰레기인데 따지고 보면 그걸 뛰어넘는다.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로 막 눌러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도타2가 LOL보다 전세계적으로는 유저수가 적잖아요. LOL이 더 많고 그거는 이제 게임성 이거는 뭐 도타2를 즐기는 분들은 도타2가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선점효과도 있고 접근성이 좀 더 초반에 쉬운 것도 있고 그게 좀 다르잖아. 도타2랑 LOL은 비슷한 장르지만 굉장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호불호 영향이긴 한데 그 외에 시스템은 게임 외적인 부분들은 도타2 진짜 완벽합니다. 없는 기능이 없어요. 그 안에 뭐 아이템 같은 거를 개인이 만들어서 올려서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도 있고 이런 거를 그 스킨 같은 거를 스킨. 만들어요. 그래서 부분 스킨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그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중계 같은 경우도 게임 내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유료로 팔 수도 있고 그거를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들이 너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뭐 도타2 세계대회에서 상금이 뭐 100억 돌파하는 것도 네, 도네이션으로 아이템을 사면 그 중에 일부가 뭐 상금에 플러스 돼서 얹혀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말 저는 그 도타2 보면서 정말 완벽하다. 게임의 영역은 어차피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이거를 제외한 모든 거는 도타2가 가장 완전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LOL이 좀 베끼고 베꼈으면 좋겠어요. 또 그거 게임 그러니까 보이스 프로그램 따로 안 깔아도 되는 거. 보이스는 저는 없는 게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왜요? 전 있는 거 한 표. 저는 없어야 돼요. 있고 차단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 같아요. 있고 차단하면 되죠. 차단. 아, 그러면 괜히 또 왜 안 하냐 이런 말이 많고 해가지고 차단하면 되죠. 없는 게 많죠.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아쉬운 게 팀 게임인데 팀 게임처럼 못 한다는 게 솔랭에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5대5 게임이거든. 근데 5대5처럼 못 해요 게임을.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솔랭의 보상이 너무 좋고 솔랭이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게임 내 클랜 기능이 들어가면은 정말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게임 내 클랜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워3처럼만 만들어주는 클랜 기능, 커뮤니티 기능은 워3 사실 되게 후진 건데 그거 아주 심플한 것만 딱 있잖아요. 앞에 클랜에 가입하면 앞에 클랜 태그가 딱 붙고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래야지 이게 얘가 우리 클랜원인지 아닌지 명확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LOL은 클랜에 앞에 뭐
일치시 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클랜원인지 아닌지 뭐 알 수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 클랜도 일단은 난 필요 없고 친추 전체말 이런 거 슬래시 FM 워3가 왜 재밌는데 그게 재밌는 건데. 뭐 아무튼 뭐. 네. 웠을 때 이제 프렌드 메시지 약자예요. 그렇죠. 슬래시 FM 하면은 내 친추인원 애들한테 귓말이 동시에 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계속 같이 귓말하고 이러면서 놀 수가 있는데 LOL은 철저히 혼자잖아요 할 때 그런 게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면 솔랭보다는 분명히 팀랭이나 같이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훨씬 재밌는 게임인데 이제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팀랭은 매치를 하면 매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티어들끼리 매치가 안 돼서 양악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솔랭을 해야 나랑 실력이 가장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지만 맨날 나는 팀원이 왜 이렇게 없지라고 생각하지. 그게 컨텐츠지. 나는 팀은 지 죽을 게 없어 뭐 이런,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건데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컨텐츠 제일 꿀. 모든 게임사가 컨텐츠에 목말라 할 때 남탓이라는 컨텐츠를 진짜 절대 안 사라짐. 어. 영원 불멸의 컨텐츠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언젠간 보완이 될 텐데 아쉽죠. 클랜 기능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정말 그러면은 정말 편하게 재밌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침묵 클랜, 빡겜 클랜 뭐 이렇게 나눠지면서 클랜들 간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클랜 기능 생기면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클랜을 와해시키려고 스파이들이 침입을 해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인 척 들어가서 여자인 그런, 척. 그런 것도 있고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쵸. 막 그런 상상만 해도 싸지다. 여자인 척 들어간 다음에 애들이랑 친해져서 이상한 카톡 서로 막 보낸다면 나중에 카톡 다 올리면서 그렇지 폭탄 던지고 그렇지 빠이빠이 이런 재미가 소셜하거든. 들어가가지고 클랜 채팅 스샷 해가지고 뭐 비리 클랜 내 비리 고발 막 이런 거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올라가고 이제 홀스 너무 클랜 좋아. 마스터를 고발합니다. 그랬다가 아 그런 거지. 그런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것도 콘텐츠라고. 그것도 콘텐츠야. 남자 콘텐츠 말고. 그 콘텐츠야. 그러면 라이벌 클랜 이렇게 있으면 막 그거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막. 그럼. 아, 그게 재밌다고 그게. 개꿀이지.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 같은 게 막 생긴단 말이야. 프라이드도 생기고. 네, 프라이드는 자존심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좀 약하다는 게. 네. 그러면은 진짜 뭐 딱게 사사게 이런 거가 컨텐츠 거기서 무궁무진하게 올라온다고 클랜 관련된. 미치. 클랜원 관리 똑바로 안 하냐. 클랜 태그 달고 이제 욕하고 패드립 치면은 이제 그럼 클마가 사과하고 이렇게 자르고 나 내가 잘리면서 그냥 나갈 것 같으냐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생각만 해도 재밌다. 예, 뭐 법방하고 뭐 보로방하고 강만식 이런 애들 별풍 받고 클랜 가입 시켜주고 그런 거. 그래 되겠다. 그 컨텐츠가 진짜 꿀이거든요. 아쉬워요. 그건 나올 텐데.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쳐야 부쳐. 아무 생각 없이다.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다. 응. 부쳐. 매너하게 살고 응. 있습니다. 부러워요. 아주부 스트리밍 혹시 봤어요? 네. 어때요? 그냥 화질은 좋은데. 화질도 소소한 점. 제대로 하려고 만약에 방송하는 사람이 되게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으면 좀 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화질이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빗돌박가님 감사합니다. 화질 좋지. 그리고 일단 프로게이머들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프로게이머들의 그런 모습, 특히 뭐 플레미 선수 같은 경우도 되게 귀여운 모습들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아까 샤이 방송했어? 샤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못 봤어. 전 첫날만 봤어요 첫날. 나도 플레임 한번 하는 거. 보이보이가 어제 16만 명 땡겨보는데 아주부TV에서? 네 16만 명 왜 보지? 보이보이 인기 많나? 재밌나 보지. 아니야 롤드컵 뮤직비디오 보고 있더라고. 근데 빵 먹으면서 재밌나 보지 그게. 그런가? 그럼 누적이라 쳐도 누적 16만이 장난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죠. 아 누적이 누적? 그 홈페이지 메인 가면 딱 숫자 뜨는 게 실시간 시청자가 아니구나. 아주부가 아직 그렇게까지 사람 모기에는 좀 저변이 좀 없어요? 트위치는 몰라도?
아 근데 화질은 진짜 좋아요. 네 화질 진짜 월드컵도 아주 볼게 화질 제일 좋아요. 응 화질 진짜 좋은데 해외 소스도 방송하는 사람 컴퓨터 일단 좋아야 돼. 맞죠. 너무 끊겨요. 플레임이 니달리 할 때 봤는데 그 뭐지? 참 던질 때마다 걔 컴퓨터가 후지거든. 보는 사람 딱 LOL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아니, 낑기는데? 근데 그게 그쪽도 컴퓨터 뭐지? 딱 LOL만 잘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라서 투자 좀 해야지 네. 팀에서 그거. 팀이나 뭐 아주부 측에서 방송용 컴퓨터 하나씩 해줘야 돼. 너무 끊겨요. 그 제일 어이없다 그랬던 게 그거였잖아. 통신사 있는 졸려요? 아니 통신사인데 인터넷 굴인데? 통신사인데 인터넷 굴. 아 맞아 인터넷 굴인데도 있고 그런 팀들 있거든요. 인터넷 그냥 뭐냐 일반 회사나 써가지고 다섯 명이서 공유에 써서 이렇게 딱 하는 데도 있고 늘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늘릴 수밖에 없어. 근데 회사는 다섯 개 뿌려서 LOL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데 방송은 못하지. 아 근데 LOL 할 때도 끊기는 거. LOL 할 때도 끊기죠 문제가. 아 그래 LOL 때도 끊겨? 네. 우리 현장 심판 가보고 이러면은 회사 문제 있다고. 여기 앞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나가실 때마다 인터넷 끊겨요. 진짜 전자파 몸이 막아. 여기는 그렇게 옮겨서 끼고 코치님께 좀 더 빨라요 이러면서 그게 그건데 우리 팀도 얼마나 많은데 어디 팀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여기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 인터넷 끊긴다고. SK하고 KT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통신사. 네. 내가 통신사 아니고? 통신사 아니고? 아 기사 불러야지. 어 기사 불러야 돼 진짜. 통신사랑 뭐 따로 뭐 본사에서 뭐 오나? 그냥 와주지 않을까? 기사가 불러야죠. SK 프로게임단에 막 KT, LG 회선 쓰진 않을까? 쓰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근데 막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파트면은 아파트에는 보통 한통신사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네? 다 아니, 들어가. 다 들어가 요즘에? 응. 아파트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아 그래요? 응. 아파트가 오히려 주택가 이런 데가 안 되지. 아파트가 통신사에 제일 개꿀인 게 하나 설치해서 밑으로 쭉 선만 뽑으면 되니까 그래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게 아파트거든. 그래서 고층 건물 이런 게 좋고 인터넷 되겠어요? 저희도 한 달에 만 원 안 낼걸요? 이렇게 저렇게 진짜? 어떻게? 우리 오래 쓰면서 이제 나 오래 쓰는데 2만 원 나도 오래 쓰는데 그 주기가 있어. 주기마다 전화 한 통씩 하는 거지. 저희 바꾸려고 하는데 해지 좀 이러면 바꾸려고 저... 하는데 해지 좀 그러면 그러세요 같은데 아니요 전화 바로 바꿔. 그러면은 그 무슨 뭐더라 해지 방어하는 애들 해지 방어 팀 뭐 이런 네. 애들이 와가지고 다 샤바샤바 이렇게 해서 가격 할인해주거나 현물 주기도 하고 가격 낮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쓰는 인터넷이 두루네 시절부터 진짜 두루네 권해요 그거 물방울 이렇게 이 두루넷 광고 시절부터 쭉 쓴 거란 말이야. 내가 한국 들어오자마자 한 번도 안 바꾸고 두루넷이 맨 처음에 두루넷이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포스인가 하나로로 뭐 어. 넘어갔어. 그리고 그것도 쓰고 있다가 또 이제 SK가 그걸 먹었어. 하나TV 맞아 하나TV도 주고 했었는데 SK가 먹어서 SK 지금 됐는데 어 뭐 아무것도 뭐 전화해. 그러니까 그걸 어필을 해야 돼. 아, 누구는 막 인터넷 뭐 바꿔가지고 한 달에 뭐 40만원 받았다 막 이런 어. 소리 듣는데 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거야. 바꿔야지. 아니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려고. 딱 야심차게 딱 준비하고 이 새끼들 하고 딱 파이팅 넘치게 전화했죠. 저 인터넷 한 10년 넘게 썼는데 아 뭐 혜택도 없고 오래 썼는데 뭐 그냥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할까. 예 해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해지할 때 위약금 내 아니요 지금 뭐 오래 쓰실 때 위약금 없는데 뭐 지금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일단은 엄마랑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야 밀당해 졌네. 아니야 그냥 졌어. 바로 해지 처리 해준다는 거야. 저 거기서 밀당해 졌네. SK가 아씨 여기 너무 대기업이라 그런가 그러고 그랬지 그냥. 아니야 이번에도 좀 집에서 했네. 아버지가 화나셨던 게 무슨 SK가 얘네가 골 때리는 게 SK 텔레콤이 있고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브로드밴드 인터넷 브로드밴드 플래닛이 있어요. 네. SK 그룹 안색이 나눠 있는데 실적이 진해 그러니까 같은 회선을 써도 실적이 어느 쪽에 있다 해서 이게 그게 사가 달리다 보니까는 혜택도 달라. 그래서 얘네가 무슨 이번에 회선이 바뀌면서 자기네로 바꾸 같은 SK지만 자기네로 바꾸면은 뭐 인터넷 요금을 얼마로 엄청 저렴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빨을 깐 거야. 그걸 하려다가 막판에 뭐가 찝찝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는 그 SK는 가족 통신이나 전화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몇 년을 써야에 따라서 가족 요금이 할인이 엄청나요. 그래서 20년인가 넘으면은 50%를 할인해줘요 기본료를 인터넷이건 전화건 이런 걸. 근데 이거가 이렇게 있음에도 얘네 이걸 말 안 하고 지네 쪽으로 이렇게 실적 돌리려고 이렇게 야부를 털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상이 아니라 걔네도 어차피 지네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져서 가져와야 돼요. 챙길 수 있는 거는.
인터넷 가격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 청소기 뭐 이런 거 중간중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월요일날 뭐 자전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인터넷은요 때되면 바꾸세요. 약정기간 끝나면 바꾸세요. 갈아타는 게 답이에요. 네. 왜 손해를 봐? 갈아타는 게 답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뭐 통신사 하나만 오래 써 내가 뭐 장기 할인 없어 그런 거. 장기 할인 아무리 많이 받아봐도 번호 이동해가지고 돈 네. 조금 더 많이 땡기는 게 훨씬 네. 나아요. 네. 이 얼마 그 핸드폰 LG로 바꿀 때 KT 아 KT 개충성 고객 고등학교 때부터 썼어. 딱 이게 뭐 기대감에 또 부풀어가지고 통신사 홍보야 진짜. 아, 통신사 딱 같이 갔는데 저 이거 10년 넘게 썼는데 뭐 할인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얘가 얼굴값 못해요. 책값 다 줘야 되나요? 예. 네. 번호 이동 하시면 된다. 아, 나 KT는 계속 쓰고 싶은데 그럼 책값 다 주셔야 된대. 아, 결국 LG로 바꿨지. 번호 이동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아이폰이랑 KT 맨날 욕하고 다녔잖아. 번호 이동하면 번호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 바뀌. 통신사만 바뀌. 통신사만 바꾸. 아, 그래? 번호를 유지한 채로 이동의 약자. 근데 네. 이름이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럼 자 SK만 오래 쓸만해요. 가족 다 묶어가지고 나 LG 쓰는데 인터넷 나 SK 2만 얼마씩 쓰는데 인터넷은 저는 진짜 한 달에 4번 쓰는데 뭘? 집에 4번 집에 4번 마니까 집에 4번 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인터넷? 와 5일 6일 쓰나? 한 달에? 부모님 아예 안 쓰시고? 부모 아예 안 쓰시죠. 근데 2만 얼마씩 내고 있어. 그 진짜 아깝다. 돈 아깝다고 LTE 안 쓰면서 그거 2만 원씩 갖다 바치고 있네. 그렇다고 그걸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하면 해지하죠. 또 해지하고 집에서 PC방 가면 돼. 집에 가서 해지하겠다. 아니 귀찮대. 맞아. 집에 갈 때 네 번 PC방 가도 그게 이득이다. PC방 가면 돼. PC방. 근데 그럼 밤에 혼자 인터넷을 나 그래도 PC방 가. 집에 인터넷 있어도. 그러니까 심지어 그럴 때도 더 많아요. 집 앞에 있는 PC방. 그 지하 얼마 전 리모델링 했다고 좋아하더라고. 맞아. 램이 8기가 아니라 그랬나? 8램이 아니 6기가. 응, 6기가. 충분하지? 뭘 하는데요? 이것저것 막 많이 켜놓으면 피파 켜놓고 카스 켜놓고 에럴만 켜놔도 3개 켜놔도 벌써 끊기는데 축구 켜놓고 방송 켜놓고 메모리 부족하다고 재부팅하라고 나 뜨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 램이 부족해. 옆집에 와이파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봐. 해지하기 전에. 무슨 소리야? PC방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거 해지하기 전에 옆집 와이파이가 잡히는지 잘 보라고. 아, 뭐 그렇게까지 해. 그게 잡히면 해제도 상관없어. 그렇게까지 했지? 이따 톡 온다. 안 해. 야, 이거 와이파이 어떻게 찾아? 그거 어떻게 해? 그냥 하면 돼. 검색해서 신호 강도 뜬단 말이야. 그중에서 세고 비밀번호 없는 거 있으면은 먹는 거고. PC로? 어? PC? 일단 무선 공유기 있어야지. 일단 핸드폰으로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무선 공유기 하나 2만 원 얼마 이렇게 주고 사면 그걸로 계속 쓰는 거니까. 에이, 안 돼. 그리고 요새 그걸 안 해. 비번을 안 걸어 잘. 잘 안 걸더라고. 걸려 있던데 우리 집은 나 비번. 비번 걸어 있으면 보통 그냥 공용 비밀번호 써요. 근데 그 인터넷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나와. 아니 IP 타임 비번. 아니 KT 8761. 아니 그 KT 거는 그 단말기에 뒤에 비번이 써 있어. 되게 복잡하게 영 몇 개 뭐 알파벳 막 섞여가지고. 단말기예요? 공용 무선 공용. 무선 단말기. 그러니까는 통신사 KT를 쓰는데 거기서 주는 그 와이파이 그게 있잖아. 그 뒤에 붙어 있다고. 귀찮어. 나는 까먹어가지고. 인터넷 강국 옛말이구만. 강국이야? 강국인데. 강국이 비싸잖아. 뭐가 비싸? 엄청 싼 거지. 다른 나라는 한 달에 2만 원만 너무 비싸. 다른 나라는 외국 나가면 제일 속 터지는 게 인터넷이에요. 다른 나라는 얼마인데? 다른 나라. 야 지금 종량제 하려 그러는 거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쳐가지고 지금 막는데. 와이파이 되는데 무제한에 2만 원 때면 진짜 엄청 싼 거지. 빠른데 속도도 좋은데. 엄청 싸. 이거라도 써야지. 다른 게 비싼데. 그럼 그래. 가장 값습니다. 아시아 티켓. 인천 아시아 게임 특히 비싸고 이런데 일본도 인터넷 비싸지 않나? 우리나라가 제일 싸지. 제일 싸. 중국도 우리보다는 비쌀걸? 중국 느리. 그럼 일단 땅이 넓은 그러니까 땅이 넓은 데는 인터넷 느려요. 거기 인터넷 회사 다 깐다고 생각해봐. 안 돼. 그리고 땅 크기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진짜 대박이고 인프라는 인터넷은 진짜. 예, 우리나라 잘 안 되는 데가 없었는데. 안 되는 안 되는 데가 없으니까. 한국이 좋아. 맞아. 한국이 좋아. 잘 돼. 사이팅 한국이야. 하는 게 재미가 없어. 아니야, 막 귀찮아. 빨리 끝나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무슨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거 없어요 아직.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연금 복권 봤어요? 복권. 어? 그거? 복권. 튀겨버렸지. 왜?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야, 조부터 달라. 김 빠지게 조부터. 야, 골드 사실 그 끝에 한 자리만 맞으면 되거든. 다 빗나가. 아, 나 빡쳐가지고 짜증나게. 그 뒤로 안 사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로또 했지. 복권, 복권. 근데 복권 사지 말라 그러면 안 돼. 복권 뭐하러 해 이러면 안 돼. 왜? 자기 희망을 모독하지 마. 아니야, 나 응원해. 응. 나한테 해주기로 한 거 있어. 복권. 나도 로또 되면. 자기 희망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어. 파이팅. 일본 서버 오픈 예정 발표했어요? 네. 헐. 라이엇 재팬. 드디어. 아, 드디어 우리 식민지가 생기나? 빨리 한국에서 접속할 수 있나? 솔직히 안 봐도 그림 아니에요? 이거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개소주 일본 학살 방송 이거 안 봐도 그림 아니야? 음성 배치만 하면 되지. 아니 일본 가고 싶은데 아니. 핑도 괜찮을 거고 할만할 거야 일본이랑 한국은. 뭐 어떻게 이거 접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홈페이지 가서 깔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겠지. 하면 되지. 일본 클라이언트 깔아야지. 암호거로 넣는 거 아니야? 음성 인식 메고도나르도 이런 거. 일본 애들만 한국 IP 차단하면 짜증나는데. 그럼 다 우회해서 어떻게 하고 하면 되지. 아, 그렇게까지 하긴 귀찮으니까. 음성 배치만 해도 됐고. 그건 맞아. 음성 배치만. 일본 성우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한국 성우도 멋있는데. 아니요. 뭔가 그 뭐랄까. 무한 게 없어. 이런 게 있잖아. 일본에 뭔가. 아, 여자 성우들 말고 나 남자. 남자 성우들도. 네. 나 아, 요즘에. 요즘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아 원피스 뭐 원피스 아 원피스? 아 키자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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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얼마나 멋있어. 이게 멋있 무기와라 보이. 아, 누구 닮았? 대장이야. 그 기자로 대장이라고. 누구 닮았는데 기자로? 기자로? 말은 못해. 이거 말하면 안 돼. 방송 이거 쉬는 시간에 말 이렇게 기자로 닮았어요. 너 지금 이렇게 이거 말하면 안 돼. 힌트 아 너무 높으신 분이야. 아 그래? 응. 사이즈 딱 안 돼. 어 말하면 안 돼. 기자로 짱구 선생님 말고 현실 인물 닮은 사람 있어요. 원장님은 닮기는 닮은데 짱구 원장님 말고 오 비슷해. 기자로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딱 노란 양복 딱 줄무늬 입고. 뭐 이명박 닮았어? 아니요. 말해도 돼요? 정치인이야? 정치인인데 정치인 아닌 너 그런 거야. 뭐야 정치인? 누구 닮았다 그러는데 얘기하면 되지 뭐. 정치인 아닌 너. 이호 여사. 아. 이게 뭐 어때? 아니 그렇잖아. 개뜬금 없다 진짜. 야 원피스 안 봐서 내가 지금 공감대가 없는데 닮았나 보다 근데 진짜. 짱구 원장 선생님 생각하면 돼요. 짱구 원장 선생님 말고 아니야 그렇게는 안 닮았어. 이호 여사가 더 대박 닮았어. 키자로 한번 뭔지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여줄래? 키자로를 보여줘 키자로. 한 번만 보여줘 그거 하고 2부 정리하게. 나도 몰라. 어 키자로가 뭔지 누군지 몰라서 나 좀 검색해서 키자로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여주세요. 형 김대중 대통령 네, 부인 이호 네. 네. 여사 형 이호 여사 누군지 알아? 와 개 뜬금없다 진짜. 알지? 응. 키자로가 누군지 모르겠어. 키자로를 몰라서 그래. 한번 보여주세요. 아 뭐 닮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응. 오 닮았네.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왼쪽 약간 왼쪽이 기자 약간 포스 있게 나온 거고 어. 이거는 얘 좀 웃겨 웃긴데 멋있어 뭐 안 닮았는데 이것만 봐서 그런가 이미지 얼굴 클로즈업 된 걸 봐야죠. 이런 거 이거 닮았다. 아니 이거 닮았네. 이 사진 닮았네. 이거 닮았다니까. 어 닮았네. 개뜬금지 닮았네. 이거 닮았네. 이거 닮았네. 예. 닮았네. 아 그러네. 야, 안경도 닮았네. 어, 그러니까 닮았다니까. 그 전파 경험수도 뭐 단 싼다니까 이후에서 지금. 생각도 못했다. 그러네. 야 비슷하네요. 여러분 송창수가 말한 겁니다. 고소의 천국이야 무슨 뭐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고소 쫄고 그래. 아니 쫄기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어때? 닮았네. 그렇게 닮았다고 얘기하는. 놀리는 거 같잖아요.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뭐. 놀린 거 아니잖아. 응 놀린 거 같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좀 유명한 사람 좀 놀리면 어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인신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애니메이션이랑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자,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옵니다.